네가 뭔데 이해를 주세요. 안 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안 돼. 일어났어? 이런 식은땀을 많이 흘렸네. 괜찮아? 아, 전 괜찮아요. 그냥 좀 놀랐을 뿐이에요. 그래, 놀랄만도 해. 과거에 살해당했던 기억을 보게 된 건데. 기억들을 갑작스레 돌려받게 되었으니 분명 힘든 부분이 생길 거야. 그리고 이거 분명 도움이 될 테니 마시도록 해. 감사합니다. 오늘은 푹 쉬렴. 할 말이 있거나 볼 일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와도 좋아. 아, 네, 그럼 전 가볼게요. 그 모습들이 내 과거 전생이라니. 근데 어째서지? 기억의 봉인을 바로 풀었다고 하기엔 그 기억들이 온전히 내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이해를 죽일 때 샤이 선생님도 뭔가 부자연스러웠고 원래 이런 건가? 샤일이잖아? 과거에 나를 죽였던. 선생님. 그래, 이런 시간까지 복도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그러지? 샤일 선생님은 천년 전의 모습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나를 죽였다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도 천년 전 샤일이 이해를 나를 죽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왜일까? 어? 잠깐. 샤일 선생님 로브에 달려있는 저 보석, 이해를 기억으로 만들어진 보석이지? 저기에 이해를 기억이 봉인되어 있다고 했어. 분명 아이작 선생님이 내 기억 봉인을 풀었다면 어째서 이엘의 기억을 담고 있는 저 보석은 멀쩡한 거지? 이상해.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지? 사실 저 지금 아이작 선생님 방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네가 아이작의 방에는 왜 간 거지? 아이작 선생님이 제 기억의 봉인을 풀어준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봉인을 풀었다면서 제 과거의 기억을 담고 있는 그 보석은 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제 기억의 봉인이 풀렸다면 제 기억을 담고 있던 그 보석은 깨지거나 사라져야 정상 아닌가요? 어? 이현주, 넌 지금 제아에게 가서 아이작의 방에서 봤던 걸 전하도록 해라. 알겠나? 알겠어요. 요즘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가 정신이 없어 죽겠어. 신입생의 샤일의 이해래. 하, 그러게나 말이야. 재하 선생님, 저 연주예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연주? 그래, 들어와. 할 말이 있다고? 낙한이 있는데 괜찮아? 네, 상관없어요. 그래? 느낌상 빨리 끝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앉아서 이야기할래? 그래? 아이작이 네 기억 봉인을 풀어준다며 과거를 보여줬고
그 기억 속에서 사일이 뭔가 이상했다고? 네. 그러게. 네가 기억을 찾았는데 왜 아직도 이해가 동화되지 않았지? 그리고 샤일이 가지고 있던 그 결정이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네. 그쵸. 내 추측인데 샤일이 가지고 있는 이엘의 기억 결정 속에는 이엘도 샤일도 알지 못하는 기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아이작이 줬다는 포션 내가 볼 수 있을까? 아, 네, 여기요. 확실히 무언가를 회복하거나 치유해주는 물약이 아니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형태의 물약이네? 저 물약 과거에 아이작이 저한테 줬던 물약의 색이랑 비슷해요. 색깔이 특이해서 기억이 나요. 그래? 그럼 아이작이 과거에 너와 샤일한테 개수작을 한 건 거의 확실한 거네, 그치? 그러게. 그래서 샤일은 어디 갔어? 타이밍도 좋지. 딱 맞게 이엘이 나를 찾아오다니. 천년 전에 먹였던 물약이라 이제 슬슬 효과가 떨어지면 어쩌나 하던 차인데 이번에 새로 손에 들려보냈으니 완벽하군. 샤인? 네가 갑자기 내 방엔 무슨 일이지? 아자, 재밌는 일을 벌였더군. 재밌는 일? 아, 이엘의 기억 봉인을 푼 것 말인가? 난 당연히 그 아이가 봐야 할 장면을 보여줬을 뿐이야. 그게 뭐가 문제지? 너, 과거에 나와 이엘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 내가 이해를 해친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말이야. 샤엘, 이엘이 사라진 몇 년 동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왜 자신을 사랑하지 않냐며 칼로 찔러 죽여놓고 네가 해친 게 아니라고? 천년이 지나도 네가 이기적인 건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한결같아서 참 좋아, 샤일. 안녕, 아이작. 네가 연주한테 과거의 기억을 돌려줬다. 재밌는 소리를 들어서 한번 찾아와 봤어. 그래서...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 네가 봉인을 풀어줬다면서 이엘의 결정은 왜 흠집 하나 없이 멀쩡할까? 궁금해서 왔어. 그래서 천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저 결정 속에 뭐가 들어있나 알아보려고. 너도 궁금하잖아? 잠깐만. 응? 왜? 찔리는 거라도 있나 봐. 근데 있잖아. 이미 늦었어. 다녀올게, 이해. 얼마 걸리지 않을 거야. 조심히 다녀와요, 샤인. 알았어. 사랑해. 아이자? 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예요? 아, 그때 아이작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렀고 우리 다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이작? 정말이지.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네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
이러지 말아요. 이엔, 꼭 샬 그 녀석이어야만 해? 나는 안 될까? 내가 그 녀석보다 널 더 좋아해. 사랑한다고. 아이작은 분명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연인은 앞으로도 샬 하나예요. 미안해요. 내 곁으로 와. 예. 응? 미안해요, 아이작. 이만 돌아가줬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말할게. 나한테 와. 미안해요, 아이작. 그러게, 말로 기회를 줬을 때 말을 들었어야지. 그랬으면 사랑하는 이에게 살해당한 기억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물약을 쓰게 만들고 말이야. 하지만 이에, 괜찮아. 너니까 이해할 수 있어. 얼마나 흘지 모르겠지만 머나먼 미래에는 네가 내 것이 되어 있을 테니까. 우선 지금의 기억은 잊어줘. 조금 있다 물약을 들고 다시 널 찾아갈 테니까. 그땐 반갑게 반겨줘, 얘. 왔구나. 아이작, 오랜만이군. 무슨 일로 날 불렀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건네는 인사치고는 간결하네. 몇 년간 공들여서 물약 하나를 만들었어. 이엘이 신의 아이긴 하지만 몸이 약하고 그런 걸 보면 인간이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엘한테 좋을 것 같아서 회복 물약을 만들어봤어. 근데 이엘한테 바로 먹이기엔 좀 그러니까 네가 먼저 먹어보고 괜찮은지 말해줬으면 해. 네가 먹어보면 되지 않나? 너도 알다시피 난 이런저런 독에 내성이 되어 있잖아. 물약 연구하면서 안 먹어본 약초가 있어야 말이지. 그럼 뭐, 알았다. 수면초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군. 아, 그래? 그럼. 좋은 꿈 꿔, 샬. 아 참, 곧 이엘이 죽을 건데 그건 네가 기억도 안 날 만큼 화나서 저지른 일인 거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말 마라, 널. 널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그러실지? 샤이? 감히 나를 농락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지금은 아프겠지만 조금만 참아. 아프게 해서 미안해. 사랑해, 이엘.